아직까지 탑승자들의 정확한 부상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.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후지큐 하이랜드가 문제를 숨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. 더 일찍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인정한다. 후지큐 하이랜드 대변인 키미에 코니시가 뉴욕타임스에 전한 말이다. 부상당한 고객들이 빠르게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. 또 도돈파 롤러코스터는 2001년 첫 개장 후 2017년 더욱 빨라지도록 개조됐다. 또 도돈파라는 이름은 북소리를 연상하는 일본 의성어에서 비롯됐다. 실제로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드럼 소리를 들을 수 있다. 후지큐 하이랜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입장 제한을 하고 있다. 또 작년에는 입 밖으로 소리 지르는 대신 마음으로 외치세요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. 또 도돈파가 언제 다시 운행이 되게 될지,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.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, 편집했습니다.